이거는 이 스텝은 사실 잡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잡 스코프라고 붙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태스클릿은 어디 속한 거죠? 스텝 스코프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네, 들어보세요. 스프링에 이제 객체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빈을 붙이면요, 기본적인 거는 싱글톤이에요. 싱글톤. 싱글톤은 뭐냐면은 스프링 부트 앱이 꺼지기 전까지 살아있음. 그거보다 조금 더 수명이 짧은 게 세션이에요, 세션. 스프링 부트 빈 라이프 사이클 세션 싱글톤. 자, 빈 스코프라고 있죠. 이거를 자, 세션 스코프. 여러분이 네, 이렇게 빈한 다음에 세션 스코프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스프링 부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실행되면은 요 빈들이 다 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객체화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공유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 빈을 원하면은 그냥 그 객체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다 리모컨을 이렇게 이제 주면서 여러 가지 공유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터리. 그게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100개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객체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싱글톤인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수 있어요. 세션 스코프. 이거는 지금 스프링 웹이 없어서 얘가 안 나오는 건데, 얘 이렇게 하면은 세션 스코프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프링 부트 앱에서 자, 어떤 사용자가 딱 들어와요. 근데 처음 들어온 사용자예요.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세션이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객체는 언제 끝나요? 계속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이 세션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자, 싱글톤은 뭐예요? 세션은 뭐다? 브라우저당 객체가 한 개씩 만들어진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리퀘스트 스코프라고도 할수 있어요. 리퀘스트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다? 리퀘스트는 뭐냐면은 요청당 하나. 한 개. 그럼 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스프링 부트 앱에서 어떤 사람이 요청을 딱 해요. 그럼 요청이 여러 가지 처리가 되잖아요. 요 처리가 될때 여기서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요청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렇게 처리가 돼요. 여기서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김대리 이렇게 불러요. 김대리. 여기서도 김대리 부르고 여기서도 김대리 부르고 여기서 김대리 불러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응답을 해줬다 해볼게요.
이 김대리량 객체가 만약에 리퀘스트 스코프였으면은 자, 객체가 요때 김대리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김대리 오라고 하면은 걔가 지금 똑같은 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이 됐다. 그럼 김대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수명이 더 짧은 거죠. 수명이 더 짧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짧은 게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말고 리퀘스트 스코프 프로토타입 스코프라고 있어요. 프로토타입. 이거는 그냥 매번 새로 만든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이 만드는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건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라고 해서 다 싱글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멤버 컨트롤러 만들잖아요. 이 객체는 그냥 스프링부트가 꺼질 때까지 그냥 딱한 개만 만들어지고 걔가 모든 들어온 요청을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빈이라고 붙인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다 똑같아요. 한 번만 만들어지고 걔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당 한 개씩 브라우저당 뭔가 각자 뭔가 새로운 정보를 뭔가 각자의 정보를 저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여기다가 세션 스코프를 달면 돼요. 스코프 이렇게 달면은 그 녀석은 어떻게 된다? 브라우저당 하나씩 생겨요, 객체가. 그리고 그 세션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는 뭐다? 요청당 한 개씩 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요청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다? 딱한 개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요청당.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안 만들어져요. 여기서 만약에 김대리를 불러요? 그럼 김대리를 만들어요. 여기서 또 김대리를 요청한다? 그럼 김대리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청한다? 그럼 김대리 또 만들고, 이렇게 요청한다? 김대리 또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딱히 한 번도 없었어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일은. 근데, 네. 아무튼 이게, 그 객체에, 이 스코프라는 게 그거예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됐어요?